일본에서 한류나 한국 좋아하는 애들 이미지가 개찐따 아싸의 인생 패배자임. 일본 아이돌이 극한 직업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스러운 팬들과 악수회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악수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악수회에서 똑똑한 오타쿠들끼리 싸움이 났네요. 이분은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말리기까지 하네요. 저런 아들 있으면 진짜 힘드시겠다. 같이 온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죠? 공권력도 진성 오타쿠의 괴력 앞에서는 힘을 못 쓰네요. 일본 아이돌 악수회에서 포착된 쿨한 중2병남을 소개할게요. 이어폰을 낀 남성이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데요. 스텝이 제재하자 특유의 애니병 감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센척 대박이다. 아저씨를 밀기까지 하는데요. 이 영상의 또 다른 킬링 포인트는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에요. 오프닝에 소개했던 일봉의 발악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대체로 일본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죠. BTS, BTS. 저희 밴드는 BTS입니다. 수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이빠이한테. 미영미, 미영미.